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오늘 그리고 내일 연속으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순종하여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많이들 읽으셨겠지만 우선 첫 장부터 확 부담되죠. 족보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재미로 족보책 읽는 사람 못 봤어요. 저도 이제 집에 제가 저희 집안에 종손이기 때문에 족보책이 제 집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거 한 몇 년에 한 번 명절날 같은 때 식구들 모일 때 들춰볼까? 거의 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또 그 종시 사무실에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달라 그래서 거금을 들여 사다가 보관한 것 외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근데 하필 이 첫 장에 이 기자가 왜 이렇게 족보를 설치해 놨을까?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맨 먼저 어딜 보고 책 구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죠. 서문입니다. 서문. 또 책 제목도 중요하죠. 책 제목이 눈에 띄면 일단 들춰서 서문이나 최소한 1장까지는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으면 사야 되겠다. 의미가 있으면 이거 보관해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오래전에 유대계 영화감독인 스필버그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연대 강당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강연 후에 인터뷰 형식으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분이 물은 겁니다. 당신의 그 영화는 만들어질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던데 그 비결이 뭐냐 했을 때 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스필버그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영화 시작 5분 안에 모든 걸 집중하고 투자한다. 거기에 승부를 건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확증적 심리라는 게 있어서 5분 안에 영화를 보다가 오 이거 되게 재밌겠다 싶으면 뒤에 게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본답니다. 마음에 확정을 하고. 그런데 뒤에 게 아무리 재미있어도 앞에 시작이 시큰둥하면 시큰둥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큰둥하게 본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내용을. 근데 자기는 영화 시작 5분 전에 올인을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마태라는 기자가 사실 이 책은 마태복음이긴 해도 마태가 썼다라고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어요. 학자들이 추정컨대 마태가 썼을 것이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책입니다. 어쨌든 뭐 누가 썼겠죠. 근데 누가 썼던지 간에 이 책을 쓸 때는 그 당시 첫 독자인 유대인들을 향해 썼을 것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이 책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을진된 이 앞에다가 조금 쇼킹하고 드라마틱한 아주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써놓지 웬 족보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놨는가? 그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1세기 유대인이라는 청중의 시각에서 이 족보를 봤을 때 느낌과 기분이 어떻겠는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청중 시각에서 이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돼.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내용이. 이게 뭐야? 왜요? 우선 이게 족보인데 전혀 족보의 조건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로 차 있단 말이에요. 일단
족보라 하면 한 명도 이름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족보는 구약에 열거된 족보와 상세히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명이 빠져 있어요. 작게 잡아도 여섯 명 이상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거 어제 밤에 앉아가지고 누굴 뺐을까 도대체 굉장히 섭섭했겠다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빠질만 하더라고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2대 3대가 통째로 빠진 집안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족보는 일단 족보적 자격 요건을 못 갖춘 겁니다. 두 번째, 절대 유대 족보에는 여인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다섯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창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조그만 결론은 이 족보는 일단 족보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족보는 아니고 계보적 성격이 짙다. 여러분, 족보와 계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족보는 말 그대로 우리가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그걸 족보라고 하는데 계보라 함은 사건적 구분이에요. 의미적 구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족보와 계보는 같질 않아요. 틀려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족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읽진 못했으나 1장 첫 절은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정확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죠? 계보. 계보라는 말은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결론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족보적 성격을 띈 계보다. 그러니까 족보책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 이름이 먼저 등장을 했을까? 그래서 흘낏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적 족보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한번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고요. 제가 한번 두 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헬라 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설명이지 이게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족보는 누구의 계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지금부터 이렇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한 족보가 아닌 계보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분 예수 아니냐? 아니, 그렇게 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우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구약의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하자면 뭐가 됩니까? 메시아가 되는데 메시아와 메사흐가 틀려요. 자, 우선 메시아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메사흐라고 해요. 메사흐. 그러면 좀 복잡하더라도 이 지적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메사흐, 이게 동사예요. 기름을 붓다. 근데 이거를 메시아, 메사이아, 영어 발음일 텐데 메사이아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오이, 확실합시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성질은 내지 마시고. 받았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이라면 전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계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계보란 뜻이에요. 누가? 우리가. 이 열거된 이름들이 그런 맥락에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붓나? 구약만 예를 들어보십시다. 선지자들도 사울도 다윗도 임명을 받아 부름을 받아 쓰임 받을 때는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택함을 받고 부름을 입어 세움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순서가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계보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1장 1절을 이게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해하느냐, 다윗의 계보로 이해하느냐,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해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입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 안에 지금 사실은 누구도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지 이게 아브라함의 계보요 다윗의 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것은 얼마나 단도직입적인 표현인가 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라는 책은 역사라는 바탕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모르고서는 본문의 텍스트의 오리지널 미닝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모든 유대인이라면 무슨 대망 사상으로 팽창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텐데 이제 나오시려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어요. 그 때가 찼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충만해졌다 그 말의 모든 환경이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과 열망이 거의 폭발 직전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뭘까요? 가짜 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도 경고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존하는 활동하는 메시아만 50명이 넘어요. 어? 국내 저 지리산 꼴짝이로부터 시작해서 요 길 건너 가까운 저분까지 예? 여기 굉장히 터가 센데요 여기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 메시아만 해도 50명이 넘어요 국내. 그런데 늘 사람 살던 데가 똑같거든요. 2000년 전에도 유대 사람들의 의식 한복판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최고로 비등점에 달해 있었어요. 이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때 이 혼란을 일단락하고 잠재우기 위해서 마태라는 저자가 붓을 든 건데 첫머리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그 가난한 시골 청년을 향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요한도 오해를 했었잖아요. 메시아가 뭐 저래. 질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도. 제자들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당신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정도로 혼란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17절을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몇 대입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몇 대입니까? 전부 뭘로 끝나요? 네, 14, 14, 14로 끝나요. 자, 이것만 봐도 이 족보는 족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생략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4대로 끄는 것은 의도적인 수치 배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잘 쓰는 숫자를 이용한 의미를 담는 방식이에요. 지금부터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머리에 지진이 나더라도 잘 워낙 설명을 또 잘하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어휴, 지금 성탄절날 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두시면 점심 후에 제일 위험한 시간이라서. 자, 14는 뭐의 배수입니까? 그렇죠. 7의 배수죠. 7은 이 세상이 창조될 적부터 중요한 수로 등장을 해요. 모든 세상이 완성이 되고 안식까지 모두 며칠이 걸렸어요? 7일이 걸려요. 그런데 14가 되려면 7일이 몇 배가 있어야 돼요? 배수가 있어야 돼요. 2라는 배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항상 2는 무슨 의미를 담아내죠? 증거, 확신. 이 증거의 수입니다. 사실 이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중적 신분이죠. 그래서 그 2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2라는 수가 등장할 때는 이 충만이 완전하게 확증될 것이라는 암시를 그 14라는 숫자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14가 어떤 용례로 쓰여졌는가를 몇 군데만 건드려 보십시다. 우선 창세기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그 당시 제휴했던 셈족 계통의 바로가 꿈을 꿔요. 파리한 암소, 또 살진 암소.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가 정확하게 요셉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데 7년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은 흉년이 들어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마치면 몇 년이 지나갑니까? 14년이 지나가요. 14년이 지나가니까 온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과 토지와 그리고 백성과 돈이 전부 왕에게로 귀속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해요.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중요한 모형적 그림입니다. 토지와 백성 그리고 모든 재정 이런 것들이 왕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돼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데 14년이 걸립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종살이 하는지 아세요? 14년입니다. 7년, 7년 두 번을 걸쳐 라반이 야곱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속여먹습니다. 14년은 종살이에요. 나머지 6년은 삭슬 받고 일을 해서 종살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의 종살이가 맞춰질 때 모두 합하면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14년이 걸린 거예요. 종살이 세월이. 또 넘어가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기 전 그날 밤이 1월 며칠입니까? 14일이에요. 유대적으로 14일입니다.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며칠 날 지킵니까? 14일입니다. 그들이 수산궁에 끌려가 머물러 있을 때 유대인들이 며칠 날 모였습니까? 14일 날 모입니다. 이렇게 14일은 유대인들 민족사에는 지울 수 없는 숫자가 되어갑니다. 14.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요, 약속을 성취한 날이요, 이런 날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여러 사건이 또 있긴 하지만 다 생략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배에 태워져 죄수로 호송되어 지중해 바다에 얹어집니다. 그때 무슨 광풍을 만나냐 하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다 파선이 돼요. 이때 9월의 여망을 바라보게 된 날이 그 모든 풍랑이 그친 날이 그리고 구원받은 날이 며칠 걸렸습니까? 14일 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열거된 14라는 숫자에 걸친 성경의 모든 이야기 얼개를 종합해보면 딱 두 개념이 남습니다. 구원과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번에 걸쳐 14대로 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부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안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고 자유를 얻는 구원의 성취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족보의 형식을 취했으나 족보일 수 없는 계보의 성격이 더 맞는 이 계보 속에 익숙한 다섯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여기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됩니다. 바세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천한 여인으로 스스로를 여겼던 마리아가 마지막에 기록이 돼요. 짧게 짧게 지금부터 이 다섯 여인의 인생에 얽힌 사연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아, 이 여인들이 여기에 얹어질 수 없는 끼어들 수 없는 이 족보 형식의 내용 속에 왜 계보의 중요한 한 인물로 소개될 수밖에 없었는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말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말은 이 집에 장남에게 시집을 와서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될 도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희망이 끝나게 생겼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때 유다가 며느리에게 제안을 하죠.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시동생들이 아직 어리다. 잘하면 내가 이들이 성장을 하면 연락을 해주마. 친정집에 가서 수절을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시동생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된 나이가 됐는데도 시댁에서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신분과 사회의 관습을 뛰어넘는 생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가 양치러 오는 길목에 기다려요. 그리고는 거래를 하죠. 돈이 없으니까 이 유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소지품 중에 중요한 몇 개의 물건을 화대값으로 보증합니다. 내가 나중에 갚아주마. 외상으로 또 그래요. 외상으로. 그래서 별일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받아 챙기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불륜을 저지르죠. 그런데 한참 있자니까 유다의 귀에 믿지 못할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못된 며느리가 있나. 그래서 처형을 하려고 그럽니다. 불을 살리려고. 그때 다말이 그 돈 대신 받은 증표를 꺼내들어요. 이건 누구 겁니까? 유다 자기 거예요. 그때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남깁니다. 네가 옳도다. 네가 옳도다. 여러분, 거기서 옳다는 말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옳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말은 무슨 심정으로 그랬을까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고백을 사실상 행동화한 겁니다. 유다는 나중에서야 깨닫고 늘 언약에 불성실했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언약을 끝까지 주목하고 붙들고 앙망했던 며느리를 향해서 내가 옳도다 유명한 선언을 남깁니다. 그게 의롭게 여긴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여인,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의 직업적인 창기입니다. 근데 아마도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걸로 보아서 이 여인은 비천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생계형 창기였던 것이 확실해요. 그때는 생계형 창기가 많았어요. 얼마나 그 운명이 슬펐겠습니까? 사랑 없는 육체적 관계를 낯선 남자들과 매일매일 나눠야 되고 그것도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그 운명이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탐꾼 둘을 보냈는데 좀 이게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나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그것도 숨어듭니다. 라합이 감추어주죠. 지붕에다가 삼대를 덮어놓고. 그래서 그날 밤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믿겨지지 않는 간증 하나를 듣게 돼요. 그 정탐꾼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지, 원수의 세력이 너희를 침공할 때 그 원수를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 무서운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건너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간담이 높고 하체가 떨렸다. 근데 그때 라합의 입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나니.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거예요. 라합은 오매불망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어리버리한 두 정탐꾼이 어느 날 직접 자기 집으로 기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두 정탐꾼은 정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간증만 듣고. 왜 왔을까요? 이 간증 들으러 온 겁니다. 100번의 정탐보다 더 훌륭한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이방 땅 여인의 창기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뭐가 됐습니까? 조부모가 돼요. 라합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베들레헴 땅에 행복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은, 가장의 이름은 아비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엄마의 이름은 나오미, 희락, 즐거움, 기쁨, 기련과 말로이란 두 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베들레헴에 흉흉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가정은 서슴없이 고민없이 건너가서는 안 되는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기근을 피해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인간 하는 짓은 항상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못난 진상의 행로를 통해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웬 사연인지 남편 죽자마자 아들 둘이 차례로 숨을 거둡니다. 개구로 흘러들어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요. 자, 과부 며느리 둘과 과부가 된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여인 셋만 남았어요. 이런 집을 뭐라 그래요? 폐가. 대가 끊어진 집이잖아요. 그렇게 기막힌 참담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고향 땅에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처럼. 그리고 두 며느리를 대동하여 길을 가다가 길 중간에 길 노정에 돌려 세웁니다. 잃을 것 없다. 너희들은 아직 젊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느냐? 새 삶을 찾아라. 이 너희들에게는 낯선 땅인 베들레헴에 가야 누가 너희들을 맞아주겠느냐? 돌아가라. 이때 오르반은 울며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이상한 고백을 하나 터뜨립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만 오면 이 대목이 강단마다 쏟아져서 수많은 며느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응? 룻을 본받아라. 세상에. 그거는 효부,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적용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릴 수 없게 나오미는 이 과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슬슬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데 동리 사람들이 초라하게 변해버린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건 히브리 말의 말놀입니다. 나오미가 무슨 뜻이었어요? 희락, 기쁨, 즐거움.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러자! 그러자! 나오미 입에서 매우 쓸쓸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나를 이제는 말하라 하시오. 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괴롭다. 괴롭다. 쓰다. 마라의 쓴물. 같은 단어입니다. 쓰다. 이 마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리아. 마리아가 그렇게 낭만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룻은 열심히 억척스럽게 나이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운명적인 사내를 맡게 됩니다. 보아스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예요.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 자녀가 오벳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는 성경을 잘 보시면 누가 안고 있냐면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어요. 나오미는 누굽니까? 망한 여자예요. 집 문을 닫은 여자예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늙은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 가슴에 구원과 희락과 즐거움이 끊어진 이 여인의 가슴에 생명이 안겨져 있어요. 나오미란 이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에요. 자, 우리는 다음 여인을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볼 것도 없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왜 이왕 넣어주는 거 바세바도 이름을 밝히지 왜 우리아의 아내일까요?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용담을 담은 무슨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 계보도 아니에요. 다윗을 대표한 인간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죄악 가운데 출생한 존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그 바세바의 남편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아는 햇사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방 사람보다 더 못한 다윗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계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마지막 여인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했나요? 비천한 계집이오니. 비천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다섯 여인의 이름이 거명된 곳마다 독특하게 일정하게 다른 이름과는 구분되는 질서 하나가 눈에 띄어야 합니다. 볼까요?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뭐가 일정합니까? 문법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이 문법이 원문을 보면 에크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에게서 에크. 이 에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발단, 근거, 원인, 뿌리. 누가? 이 구원의 질서가 이 다섯 여인을 통해서 발단이 되어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여인들이 이 땅에 사실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지 무슨 혈통적인 드러낼 만한 떳떳한 근거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이 여인을 대변하는 이 근거는 누구의 은혜가 대입되어야 되는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 이런 혈통들이 이어져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에 그런 운명을 가지고 오셔야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계보입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믿습니까? 그 계보 안에 우리는 이번 성탄을 맞이할 때 할리데이로 만들지 말고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용어가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향락의 날로 만들지 말고 온 세계의 시민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구원의 반열에 서고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오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했던 아기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